하이 미 안녕 여러분. 어 잠깐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라시아이마세 미야참 왓치미야. 오늘은 라디오로 할게요. 모이세요. 하이. 응. 미야짠 の V ライブ 初めて来た。おう。はじめまして。いらっしゃいませ。で、여러분、모이세요。미야짠 V ライブ。오늘은、목소리만、ラディオ로할게요。オッケーオッケー。목소리잘들려요?ちゃんと声聞こえますか?やっほーやっほー。やっほーやっほー。もういせよー。はいはい。じゃあ、여러분。読み終わった?うん、オッケー。그러면、시작해볼까요?始めてみましょうか?어하이저저번에 V 라이브 할때오늘도 할게요저번에 V 라이브 할때미야짱에듣고싶은게있으면댓글앞에코인이모티콘붙여라고했잖아요오늘도부탁해요 하이전回の V 라이브でも言いましたが하이미야さんに미야짱に聞きたいことがあればコメントの一番最初に猫の絵文字をくっつけて送ってくれると、みやちゃんとっても助か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じゃあ、早速、だらだらとお話をしていこうかな。ね、ね、오늘도한국어랑일본어를섞여서열심히말할게요。전아직발음은안되는게많지만다알아들을수있죠? 日本の皆さんも韓国語ばっかりでわからないで心配しないでちゃんと日本語も喋るからね。はい、오늘은왜 V ライブ하냐면오늘은어떤날인지알아요?오늘은2월22일어떤날일까요?はい、今日は2月22日です。何の日かわかりますか?皆さん。何の日でしょうか?テクロ。何の日かな?어떤날일까?이거는근데한국에서는좀모를수도있어요。오!왔어!ゆずさん?ゆずさん、猫の日。はい。ななさん、猫の日。はい。はなさん、猫の日ですね。まじよ。おぬるん。え、日本에서는、こやにそり、にゃんにゃん、にゃんにゃん、にゃんにゃんにゃんらごはい、へよ。くご、くれそう。ちょっと、いご、설명、おりょんで。にゃん、にゃんぬ、い、もう、すっちゃろ、い?이이뭐어떻게설명해야돼이거 일단2월22일은고양이날이에요냥냥냥이이이니니니일본어로이가니잖아요그래서니냥냥냥그래서오늘은고양이날입니다네고양이라면미야겠죠네냐냐냐냐냐냐って言ってほしい냐言ってほしい냐はい、네、오늘고양이날이니까왔습니다그냥그냥왔어요 반대로강아지날도있어요강아지강아지는이
1월 10일 왕왕왕 이거는 영어로 왕왕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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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댓글 볼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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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뭔가 일본 사람 많나? 일본 사람 많지 않아요? 일본어 댓글이 많다. 미야 쟤 한국어도 읽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오, 아, 홍. 가오리상, 초코 닥산 몰았다. 오, そうですね. 今月 2月 14日 バレンタインでしたね. 네, 2월 14일 언제였지? 일요일인가? 저번 주?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네, 초콜릿, 초콜릿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네, 뭐라울 것도 와다스 것도 나쿠 過ぎ去りました. 다 어땠어요? 초코 받았어요? 초코 먹었어요? 아 맞다. 초코는 그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초콜릿 있어요. 그거. 뻐끼 뻐끼. 페페로 말고 뻐끼. 근데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미안은 요즘 그걸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안 먹었다. 네. 하이. 미아짱 최근 뻐끼 食べてんすけど 極細のやつ 最近 それハマってます. はい. アッキーさん 韓国は香水を送るんでしたっけ? あ、そうなの? 香水はなんかあれほら 成人の日に 成人する子に送るって聞きました. バレンタインでも送るのかな? はい. レイナ など얇은 뻐끼 좋아해. 그쵸. 뭔가 두꺼운 거보다 얇은 게 맛있어. 뭔지 몰라. 메레 메레상? 메레상 でいいのかな? 미아짱の韓服姿 くのいちみたいで かっこよかったです. おー! あざーす! そう ね その旧正月韓国の旧正月でねこの間ね韓服を着た写真上がったんですけど 皆さん見てくれましたか? ね 여러분 얼마 전에 설날때그사진올라갔잖아요 한복 입었어 한복 입었던 거네다 봤어요? 영상도 봤어요? 아 진짜 그 한복 좋은 추억 생겨서 다행이에요. 아, 네, 멋있었죠. 남자 거였지만, 네, 멋있게 네, 멋있게 입었어요. 멋있었죠? 미아는 귀여운 거보다 멋있는 게 잘 어울려. 그쵸? 그쵸? 짜짜짜 다음 오 댓글 대박이다 댓글 읽고 싶은데 뭐 많이 지나가 어떻게 이 좀 도맡대 그래 아 좀 도맡대 도시오 도시오 読めない 아 도시오 도시오 아아 스노우산 일본 日本食は何ですか 好きな日本食は? これといってどれかっていうことね、なんか全体的に好きです。お母さんとかおばあちゃんとかのご飯が大好きです。はい。はい。 언젠가 한복 입고 도원형 코보 해줬으면 좋겠어. 도원경 말하는 건가? 빅 선배님 그거. 그쵸?
아, 그러네. 아, 그거 있고, 동경 해야 된대. 아, 빨리 말해줘요. 그 상상 못했어요. 그거 있고, 춤추면 잘 어울렸을 텐데. 아쉽네. 내년에 할까? 내년에. 응. 내년에 할게요. 하나 짱, 미아 짱, 오스메노 다이어트 호 아리마스까? 미아 짱, 오스메노 다이어트 호? 미아 짱, 오스메노 다이어트 호와 네, やっぱストレスが変えないでやることかな。なんかさ、ダイエットするってなったらさ、あれ食べないとかさ、何時まで食べない、何時から何も食べないとかさ、いろいろあるじゃん。あれそういうの多分ね、ストレスって多分逆に太っちゃうと思うんだよね。だから、ミヤちゃんはそういうの気にしないで、気にするけど、食べたい時には食べて、食べちゃったら、ね、食べちゃったから我慢しようって、なんかそういうマインド的な風に頑張ってます。はい。今、ちゃんと喋れてたかな。はいはい。오. 일본 댓글 많다. 한국 댓글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일본어도 많이 할게요. 아, 맞다. 아, 아니야.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네. 예, 5밖에 안 나온다. クルさん、食は人生の幸せの半分だと思ってます。ミヤちゃんはどうですか？ 食べるから生きれるわけだしさ。食べなきゃ生きれないわけだしさ。もうそのまんまだと思いますよ。そうだよ。食べることに、まあ幸せ見つけられたらいいよね。なんか食べてんのにつまんなかったら嫌じゃん。幸せにご飯食べたいよね。はい。상호님, 요즘에 어떤 거 하면서 보냈나요? 요즘은 일단 미아는 미아 뭐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 뭐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책을 샀어요, 책. 일본 책을 오랜만에 샀습니다. 한국 서점에서도 일본어 책을 있어서 그걸 샀어요. 요즘 그거 읽고 있어요. 근데 원래 미아는 책 읽는 게 진짜 한번 읽으면 발이 끝나요. 하나가. 근데 뭐지? 집중력 떨어지는지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집중력 떨어졌나? 네. 그렇습니다. 짜짜짜.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 아무거나 오늘의 TMI. 하이 오늘의 TMI. 미아가 요즘 마시고 있는 음료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추천할게요. 이거 갈라만시. 발음이 안 되네. 갈라만시. 네, 주스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었습니다. 갈라만시. 하이, 오늘의 TMI. 하이. 자, 그리고
전에는 전에 브이라이브 때뭐 하는지 미리 뭐뭘 얘기하는지 저 메모를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도 메모를 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행히 댓글로 많이 해주니까 이걸 준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메모했던 내용은 고양이 날 얘기,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얘기, 그리고 일본에서 벚꽃? 사쿠라. 네. 일본で 사쿠라가 すごい 咲き 始めたっ ていう ね. ね, 벚꽃 얘기, 그리고 졸업식? 얼마 전에 레나 끝났잖아요. 했잖아요. 이제 일본에서도 아마 졸업식 할것 같은데. 그 얘기,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질문도 몇개 받을까 생각했는데. 네, 일단 오늘 댓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네. 계속해서 댓글 볼까요? 아이카さん、ミヤちゃんの好きな匂いは何？ミヤちゃんの好きな匂いは、ミヤが좋아하는향。もう、なんか柑橘系の匂いも好きだし、なんかウッディ的な匂いも好きだし、アロマみたいな匂いも好きだし、お香みたいな匂いも好きだし、ちょっとバニラっぽい甘い匂いも好きだし、結構匂いに敏感なんだよね。好きな匂いはたくさんあるよ。最近ね、夜風が、ちょっと夏が近づいてきたなっていう感じでね、いいよね。夜風。早く夏になんないかな。네. 미아의 좋은 향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추워졌다리 추웠다리. 이거 뭐 모르겠네. 모르겠네. 한국도 비슷해요. 네, 추워졌다리 따가워졌다리네. 있다리 기다리네. 오카시くなっちゃうよ. 네. 요즘 한국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제도 17도? 17도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나? 좀 일단 막 더웠었잖아요. 근데 더막더 이번 주 내일부터 더 네, 온도가 내려간다고 들었어요. 여름 완전 여름 되기 전에 날씨 완전 좋아. 미안. 저 궁금한데, 미아 목소리는 어때? 듣기 좀 괜찮아요? 듣기. 야, 시끄럽다. 좀 목소리 커요. 아니면, 뭐 말하는지 모르겠다. 똑바로 말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미아 짠のこの喋り声大丈夫ですか?なんか声でかいよとか、何言ってるかわかんないよとかさ、もっとはっきり喋ろよとか。あったら言ってね、ちゃんと。ね、わかんないから。木曜学年末テストなんです。応援してくれたら満点取ります、ココちゃん。マジで。応援したら満点取れるの?やばいじゃん。はるか応援されても多分満点取れない。頑張って、木曜日。学年末。そっか、まだ学年末テストあんのか。頑張れ、高校。満点取るんだ、高校。はい。ミア、목소리が세상에서듣기가장좋아요。ミアへ、목소리、좋아한다고해줘서고마워요。ミヤちゃんの好きな日本アニメありますか?
みやちゃんね、アニメいっぱい見っかんね。何が好きって、ね、やっぱ、この間ね、なんか見切ったアニメがあって、箱根駅伝を題材にしたアニメなんだけど、それ面白かったよ。なんか割とスポーツ系好きだから、なんか、ね、スポーツやってたし、面白かった。あとは、なんか最近ね、韓国で、あれ、ほら、鬼滅の映画始まって、韓国で、上映が。ね、鬼滅も見たし、2期始まるみたいじゃん。楽しみだよね。鬼滅は漫画まだ読んでないから、先がわかんないからさ、楽しみだよね。ねえ、奇妙、韓国에서、뭐야、奇妙레칼?奇妙레칼?네, 지금 영화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 봤어요? 미안은 이미 봤죠. 呪術廻戦見てますか?呪術廻戦はね、漫画で見た。アニメはまだ見てないかな。ねえ。韓国語。요즘도 뭐야? 호냐님. 요즘은 보는 드라마 있나요? 드라마. 봤는데? 뭐였지?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요즘은 드라마는 안 봤다. 안 봤어요, 드라마. 아마도 기억이 안 나. 영화를 봤어, 영화. 진짜 댓글 읽고 싶은데 쇼쇼쇼 하니까 안 되네. 아, 근데 진짜 오늘 이번 댓글 많다. 혹시 한국 그래도 일본어로 댓글 하는 거 아니죠? 가끔 있잖아요. 제가 일본어 읽기 쉽잖아. 그래서 뭐 일본어로 해주는 글을 가끔 있는데 괜찮아요. 그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읽어서 대답하는 것도 내 한글 콤보가 되잖아요. 네. 미안, 열심히 해야 돼요. 그쵸? なんだって?どこ行った?このラジオを聞いて韓国語を勉強してます。おー。진짜?근데 나 발음 안 되니까 따라 하면 안 돼요. 네, 잘, 한국어는, 네, 発音 悪いから、ちゃんと発音できる人のね、ちゃんと聞かなきゃダメだよ。真似しちゃダメだよ。ASMR 버전으로 속삭여 주세요. 미안해. 속삭여 주세요. ASMR. 이렇게 맞아. 들려요? 목소리 들려요? 이렇게 할까요? 안 들리면 안 들리라고 댓글 해줘. 너무 좋아요는 뭐가 너무 좋아한 거야?
式典行って、その日カバーダンスのねイベントがあったの。だからね、式典行ってイベント直前まで髪の毛染めてダッシュで東京へ行った思い出があります。飲むちょっとあご、飲む、僕それ飲むちょっとあご。いやー、で僕それまず言うぼのろ色気まらぬんごこそこそらごえよ、こそこそこそこそばなし。うん、みゃぐるんぐるんぐるんにみゃおぬれペッションコンセブブオシンガよおぬコンセブおぬれちょんぴょなぎこわすよこむんこむんうどてぃいごそむろぱたぬこんでこむんうどてぃくそねチャックチェックチャック변하는스타일 아이아이아이카상미아짱의 V V 미아짱의라이브는때기우리의네코짱이옆에기마스마지가미아짱네코다이스키다가라스타왔다노가나公演少女の売りコピー頑張ってます。めぐさん。おー、頑張って。動画撮ったら、ぜひ見せて。メイリ、メイリ。最近のお気に入りのファッションアイテムは、ファッションアイテム、よちゅん。マメドゥヌンペションアイテム。よくね、よちゅん。ちょ、머리が길어져서。最近髪の毛伸びちゃって帽子が似合わなくなっちゃったの。だから今ね探してる。あ、最近のお気に入りのファッションアイテムはサングラスです。メガネじゃなくってサングラスだけどさ、サングラスって失敗するとさヤンキーみたいになっちゃうからさ気をつけないとね。지님미아지금어디서라이브하고있나요있어요미아는지금연습실이요연습실보컬방에서라이브하고있습니다왜이렇게말하냐면그냥 ASMR 컨셉이에요 저연히해야되는거아니에요마르짱마부타가우지드그르寝ないで。寝ちゃダメ。まだまだダメ。おにゃにん。サングラスみや、보고싶어요。サングラスみや。サングラスみやと、メロイマンチョ。연습실나갈때선글라스끼고나갔어요그때민주가미언니왜이상한안경쓰고있냐고 이상하대요 아민주는아직미아의패션센스가모른가봐 미아짱의특이과목은뭔데시다가미아짱의특이과목은다익美術終わり あ、ついでに苦手教科教えてください。苦手教科英語理科地理歴史世界史国語と数学はセーフかな。あ、古典とか大嫌い大嫌いって言っちゃダメだね。今
今思うともっと勉強しとけばよかったって思うから、勉強みんな頑張って。じゃあ石、ここへ、何ここへのママドキドキするセリフ言ってほしい。なんじゃそれ。ここへのママドキドキするセリフ、いい目されろ、ドゥグンドゥグン하는대사를말해줘。뭘말하면돼？何言えばいい？はい、ミヤちゃん、こういうの苦手なんだよね。恥ずかしいじゃん。塗装シップに気がったよ。あ、그러네。塗装シップ、조용히있어야되잖아。그쵸？그친구들이랑가면얘기하고싶은데그대로말하면안되잖아。미야ちゃんのセルクが見たい。昨日わかったじゃん。昨日の見てないの。미야セルク보고싶어요。어제올렸잖아요。네장。요즘에미야セルク안봤어？미야가열심히찍었던데。살몬다이어트다이어트는잘되고있나요？아니에요。사이먼은절대다이어트는못닦았다。시켜야된대。오늘고양이날이어서아마맛있게먹고있지않을까？
チェイシングですよ。はい、チェイシング。大変だよ、まったく。ルミさん。お、32歳の。これ、おばさんってなんか言うのやだな。応援してもいいですか？何言ってんすか？年齢なんて関係ないっすよ。私、韓国じゃ29歳でアイドルっすよ。遅咲きアイドルなんで。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自分で言うのもなんだけど、遅咲きアイドルってウケる。うん、あ、待った、なになになに、あ、どこ行った、ミヤ、アナトゥルセハミョン、ワレモクソリロドラカギドラドラオギ、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ミヤミヤちゃん、アナトゥルセしたらこそこそ話終わりにすんね。アナトゥルセ、オッケー。さあみんな、여러분、ボリューム내려주세요。ボリューム내려주세요。皆さん、普通に喋ります。ボリュームを下げてください。아, 아, 소, 맞다. 네, 요즘은, 요즘 발음, 한국어 발음을 계속 조심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 갑자기 가끔 사투리 있대요. 우리 멤버 그 민주, 소경, 소령가 사투리 쓰는 그 거기잖아요. 집에, 집에. 그때 모르는 사이에서 제가 사투리를 외웠나 봐. 근데 뭐가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있대요. 사투리를 쓴대요. 아, 미야ちゃん 네, 最近 네, 韓国語を話すと 네,方言が出るんだって。方言使う子と一緒にいるから、知らないうちにね、方言喋ってるらしい。ウケんだ。あ、そうそう。みやちゃん、日本語でも、日本語に、静岡だからさ。静岡も一応方言あるの知ってんだ、これ、これ、知ってんだら。サトリ使うんだよ。みやちゃん、ユボのある程度サトリ있어요。いや、じゃ、静岡サトリ。サトリ？サトリ？サトリ？サトリ？そう。みんな何気に地方出身。そうなんだよね。レナがソウル、ソウルじゃねえよ。なんだ。そう。標準語？静岡弁で話してほしいな。静岡弁、つっても、イントネーションが変わるとかじゃないから、語尾がね、ラーとかね、そうだらーとかね。あと何が方言かわかんないや。静岡って方言あったんですか？あるよ、あるらしいよ。静岡サトリヌモがおっとけたるんごえよ。大阪サトリヌマニトロ봤는데쉽게말하면오사카는그인터네이션약간오사카사투리약간뭐있어뭐있지오사카사투리난데야넨とかさ난데이야넨とかさなんかあるじゃん。多分아마그애니메이션이랑드라마나그런거보면들어본적이있을것같은데静岡는보통은보통은그도쿄랑똑같아도쿄가서울이라면그서울말이랑똑같아근데좀말마지막에좀바꿔요응
그런 게 있어. 아, 일본어 알까? 소 데스요네? 일본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소 데스요네가 일본, 시소카 사투리 하면, 소다라, 이렇게 바꿔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静岡出身の人ってみんな面白いと思われがちなんです。ああ、そうでしょうね。そうだよね。もう、坂ってなるとね、なんか変なプレッシャー。無駄なプレッシャーかかるよね。静岡もね、なんかそういう、なんつえばいいんだ。静岡美人っていう言葉があって、静岡の人はみんな美人みたいなね。何言ってんだよって。誰が決めたんだよって。ああ、高校卒業できたのでおめでとうって言ってほしい。ちえちゃん。はい。おう、もう卒業しちゃったの？日本って卒業式3月じゃなかったっけ？卒業おめでとう。これからどんどん大人の階段登っていくんだね。大人の階段登る。君はまだ。あ、これ違う歌だね。意味が違うわ。静岡出身の友達、確かに面白い。そう？ああ、ほら、やっぱり静岡の人ってさ、ほら、富士山のように大きく広い心をお持ちなのよ。なんつって。何言ってんだよ。うん。오늘 고양이 날이니까 레시피 포 사이먼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는. 오, 그러네. 미안한테 노래 시키는 그루가이 있다. 미안 짠 아직 부끄러운데요. 읽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아, 어떡해. 노래를 이거 켜볼까? 미안 짠 노래랑 같이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예 아카펠라로 하면 좀 부끄럽잖아. 우리 노래지만. 우리 노래지만. 자, 고양이 날이니까 이걸 들어볼까요? 우리 노래니까 괜찮죠? 들어도. 어디 갔지? 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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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어두시하게 돼 사람보다도 나은 너의 위로 반시 오츠 가사 오츠 가사가 오랜만이어서 미안해요 I don't know. 뭐랄 수도 아닐까. 레시피 반시 나나나나나나나 나의
For Simon 였습니다. 와, 라비 선배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야, 네, 아이 미아의 For Simon 라비였습니다. 아, 그래. 오늘은 이 노래 듣는 날만 맞죠? 맞는 뭐야? 말 못하네. 미안,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미안, 너무 귀여워요? 그래요? 찬토미상, 곤방와. 하이, 곤방와. 네, 곤방와. 민나 곤방와다요. 싸싸. 자, 뭐 무슨 얘기 한다고 했지 오늘? 아무튼 미야짱 普段 声 ちょっと低いのに歌うと高くなるのかわいい. 미야짱네 声ね 今でも ね 声のトレーニングしないとね もっとね みんなが ね、ずっと聞いていたくなるような声をね、歌声をね、練習しないとね、ラップもね、かっこよくね、歌えるようにね。みやちゃん眠い？みやちゃん眠そう？いいえ、全然眠くないっす。今日もハートマスター、あ、イエーイ！バージャー、おぬどハートマスター。미야 목소리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아리가또. 미야짱 みたいな 오네짱 欲しかった. 미야짱 みたいな 오네짱. 미야짱 오네짱이나ると 多分 네, 우또시요. 多分 めんどくさいよ. 友達 ぐらいが ちょうどいいかもよ. 달비 달비님 달비짱 みやちゃんと一緒に遊園地行きたい。 ね、 遊園地行きたいね。 やばいよ。 多分ね、 崩壊するぜ。 面白すぎて。 ぐーちゃん。 みやちゃんシスコンそう。 どうだろうね。 弟しかいないからね。 想像したことないや。 ちなみに、シスコン、 ブラコンでもないよ。 弟いるけど。 一歳差やしね。 年子だから。 仲悪いわけじゃないけど、めっちゃ仲いいわけでもないし。 ジェットコースターガンガン乗る派? マジで。超乗る。超乗って死ぬ。 지금은 놀이공원 얘기하고 있는데 롤러코스터 잘 탈 수 있는지 그 질문 있었는데 미야짱 잘 타요. 완전 좋아. 근데 그 나이 때문에는지 모르는데 전에 그 학생 때나 그때
10대? 10대 때보다 좀 힘들기 시작했어. 가고 싶은데, 뭐, 안 돼요. 힘들어.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지러워. 멀미 나는 거 아닌데, 좀 쉬면서 자야 돼요. 많이 자고 싶은데. 아쉬워. 아까워. 너무. 시간이 아까워. 이つか一緒に行きましょう。いつか一緒に行こうか。デートデート。はは。いつ行こうかな。リムに挨拶。ラティファ。リムラティファ。はい、リム。こんにちは。アンニョン。はいはい。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가봤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봤어요. 한 번. 한번 가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로윈 이벤트 하고 있을 때니까 그 유니버설 알지? 하로윈 시즌 되면 그 좀비나 그런 거 나와요. 그냥 파크 안에. 완전 무서워. 완전 무서워서. 아, 진짜 대박이었어. 한번 가봐요. 일본 가면 하로윈 때가 추천할게요. 하로윈 때. 근데 유니버설은 그 약간 연산 보면서 타는 게 많아서 저 연산 보고 뭐 타는 게 못돼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있었어. 근데 해리포터 좋아해서 해리포터는 재밌었어. 분위기가. 미아 짱의 연습생 시대 教えてください. 미아 짱의 연습생 시대. 솔직히 네, 연습생 기간 そんなに 長くなくて 한국 来て もう やっぱ ある程度 기본 のこと学ぶんだけど もう 全然 한국 語で 覚えるのに手いっぱいで もう 割とね、や、何?ホームシックになったのかな?ホームシックみたいな時もあったし、もう全然言葉ができなくって、辛い時期もあったよね。だけど今こうやってヘラヘラしてるから、自分のことで分かったことは、そんなに弱くなかった。なんかさ、ホームシックとかさ、言葉も通じなくてさ、うつ病になっちゃうのかなとかさ、なんか拒食症になったりすんのかなとかね、身構えてたけど、あ、全然そんなことなかったっす。ヘラヘラしてる。ねえ。ほら、バカは風邪ひかねえって言うじゃん。そういうレベル。バカは何にもなんねえわ。ヘラヘラしてます。ねえ。まあ、人それぞれだろうね。そう。ねえ。気持ちの持ちようじゃん?お母さんとの涙の再会は感動。あ、これマジ話したかったんだけどね。말해도되나? 話していいのかな?なんか、別に悪いことじゃないんだけど、すげえ感動の再会のシーンだったじゃん。で、正直言うとね、あれ別に1年2年会ってなかったってわけじゃなくて、本当にお母さんとは、数ヶ月間しか会ってなかったの。3、4ヶ月かな?会ってなくて。それであの涙だからね。笑えんだ。もう奇跡の感動の再会の割には、割とそんなに期間空いてないっていうね。ウケる。이거일본어로말했으니까무슨얘기하고있는지모르죠. 그, 가짜 때, 제가 일본 가서 엄마랑 만났잖아요. 근데 완전 울었잖아요. 이거 연기라는 거 아닌데, 연기라고 아닌데, 그렇게 웃는 만큼, 제가 엄마랑 못 만났던 것 아니에요. 사실. 1년, 2년 동안 계속 못 만나고, 뭐, 오랜만에 만났다 그거가 아니라, 진짜 몇 달? 3, 4, 5개월 정도? 밖에 안 한데,
그렇게 울었으니까 나중에 그걸 제가 그 방송 보고 좀 웃겼어요. 아, 근데 그 그루랑 그 영상 봤다고 많은 사람이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 웃는 모습 보고 저도 울었다는 말이 들어서 아, 뭔가 좀 마음 미안해졌어. 너무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줬는데 그 본인이 그렇게 보고 아, 아 그렇게까지 감동 그거 아니 그 기간이 아니었었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미아 웃는 거 보고 같이 울었었는데 내 감동 와장창 와장창 와장창은 뭐예요? 와장창 와장창 야, 좀 파파 보여줄게요. 와장창 나올까? 와장창 와장창 장안 나오네. 일본어 안 나와. 가장 가장 아아 오케이 와장짱 오케이 외웠다 미아가 요즘 외웠던 단어 와장짱 미아가 最近 覚えた 한국어 와장짱 발음 맞아 와장짱 뭔가 가장 가장 だって 崩れ 落ちる みたいな 아, 誕生日のやつとかでもよく泣いてる。こんな K-POP アイドルいたかな。みやね、よく泣くんだよ。いや、まあ、泣きたくないんだけどね。なんか、ほら、いつでもさ、ね、かっこいい姿見せたいじゃん。泣き姿ってさ、感動するけどね、いつまでも泣いてたらもうちょっと鬱陶しいじゃん。ねえ、あんまりね、涙、大事な時だけ見せたいけど、そういう姿は。ああ、芸名の由来は。ああ、ミア？お、ただ、うん、自分が決めた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ただ本名が宮内遥ってだけでミアです。ねえ。ウェミアラミョン。本名、宮内遥よ、そ、ミアよ。뭐 뜻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뭐 미아라는 단어가 그 좋은 뜻을 많이 많으니까. 응. 네, 이유를 つけようと 思えば つけれますよ. 네. 근데 뭐 何? 하루카っていう さ, 本名 하루카じゃん? 하루카で 活動するよりも なんかやっぱ ミアってやっぱかっこよくない?うん。 はるかがしっくりきすぎてる そうはるかね今もだけど日本語だとねはるかって自分のこと言うんだよね一人称私って呼べないんだよね言えないんだよなんでかはるかいつもはるかはるかねって言うんだよはるかねって言うとね誰かがはるかねってじゃあ真似してくんのやだよね자, 지금 몇 시요? 9시 1분. 1시간 됐네요. 어떻게, 끝날까요? 어때? 1시간 됐어요. 또 30분 할수 있는데, 끝날까?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아, 또 30분 残ってる, 야れる 게도, どうする?もうちょっと喋る?終わりにする?って言ったらさ、やめないで、ああ、あんで、クロケさ、クロケ、てくる、おげち? 知ってるよ、알고있어요。あ、끝날거예요。おー、喋る。はーい。말할게요、계속。とへよ。オッケー、とはっけよ。알고 있어요. 이거 할수 있죠. 우리 8시 시작했죠?
이제 한 시간 됐으니까, 할수 있네. 아니, 목소리만 나오는 거니까 말 없으면 재미없잖아. 그쵸? 네. 내가 혼자 계속 말하는 것도 재미없잖아. 소통하면서 말하는 게 재밌으니까. そうでしょ、みんな。みやちゃん一人でベラベラ喋ってても面白くないっしょ。ああ。グルーノリンミヤ、ミャオニ。はっはっは。チェミッソー。숨만 쉬어도 재밌어? 진짜? 내가 이거만 해도 재밌어? 그러면 만 30분 동안 할까? 아 진짜 싫어. 뭐 무슨 얘기 할까? 무슨 얘기 하고 싶어? 미아 상, 5000くらい하도 있을 때 마지. 아리가 또 고사이 마스. 손나니 유비 이쇼 케메 우고가시 데 그레테 아리가 또. 아리가 또 유 코토바 시카 츠다 에레 나이. ちゃんとノリのいい先輩みたい。みやちゃんね、面白い人だからね。何？そう、かしこまってるとやっぱね、できないけど、割とラフにいるときは割とね、適当な人だからね。だけどやっぱほらね、ライブだから気をつけなきゃいけないとか気をつけないと。ね。楽しい時間過ごしましょう。무슨 얘기 할까요? 영화? 애니메이션? 아니면 그냥 미아의 질문? 미아 요즘에도 미래파 듣고 있어요. 추천해줄 음악도 있네요. 나이스, 잘했어. 호냐님. 맞아, 그 얘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저 미아 요즘 그 일본의 미레니엄 팔레도라는 밴드인가? 그룹이 있다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앨범 나왔어요. 앨범. 야, 대박. 다 들어요. 다 코. 이 라이브 끝나면 코. 그 앨범 들어주세요. 또 미레니엄 팔레도. 대박이에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해요. 완전 좋아, 저도. 미아도 그렇게 약간 멋있는 음악 하고 싶다. 장르는 다르지만, 저는 아이돌이고, 그쪽은 밴드니까 다르지만, 약간 컨셉이나, 그런 게 멋있어요. 디자인이야, 센스가 있어요. 나도 그런 센스 갖고 싶다. ダンスの理由 YouTube で見てほしい。メイリ。ダンスの理由？何？ダンスの理由って何？そういう、何？なんかまたその TikTok 的なやつ？ダンスの理由。曲のタイトルか？まあ、一旦、見てみます。カラオケ好きですか？何を歌いますか？カラオケはよく行ってたね。弟とよく行ってたよ。歌うのは、こう見えて浜崎あゆみ歌います。あとは、リップスライムとか、ね。今世代じゃないかね。わかんないっしょ。リップスライムとかさ。わかるか？さすがに。オレンジレンジとかさすがにわかるか。そういうね。その時の流行りの、
流行りの歌ではないけど、歌ってたね。面白い話してあげよっか。高校の時にね、文化祭でね、有志で、何？のど自慢みたいなのがあって、それに出たんだよ。で、そこでね、浜崎を歌ったんだけど、まあ、結果から言うとね、優勝したわけよ。やばいっしょ。一人で歌って、浜崎を。だけどね、その審査員が校長先生で、で、その時歌った格好がね、まあ、どう見ても男の子なのよ。髪の毛も短いし、なんか、ズボンもなんかダボっとしたズボンだし。で、それで浜崎歌ったもんだから、校長先生、多分、男の子の生徒だと思ったんだろうね。男の子がそんな女綺麗な歌声で感動しましたみたいなこと言われたんだけど、すんません、女です、みたいな。見間違い優勝しました。受けんだ。そう。ただ見た目で優勝しました。지금얘기는、제가고등학생때、그학교축제있잖아요。체육말고、그、약간、일본에서는、체육회랑、체육맞아?체육한국맞아?그운동하는거랑、약간무대에서각반마다약간무대를하는그거가있어요날이있어요근데그무대하는날때제가그냥혼자노래대회같은그코너가있었어요그코너를혼자노래불고나왔어요그때노래를부르는데그모습에그때운동하고있었으니까머리도지금보다더짧고완전쇼가지고그입고있는옷도교복말고사복으로뭐진짜남자처럼생남자가입는옷입고여자노래를불렀어근데허이렇게부르잖아 그랬다가그뭐학교뭐학교그뭐야고고초선생고초학교교장님교장선생님교장선생님이평가해주는데 교장선생님저를보고아남자인데이렇게여자처럼예쁘게노래불러서감동받았다고그래서그1등을받았어 이유가남자인데여자처럼부르니까감동이아말이안되지 그런웃긴얘기있었어요네네학교얘기입니다 아진짜교장선생님안되잖아교장선생님학생들자기학교학생들잘알고있어야되는데나를남자라고어쩔수없죠 그래그래도1등했으니까흥흥어에どんなバイトしてましたかアルバイト。アルバイトね、めっちゃしたよ。多分ね、びっくりするよ。こんなアイドルいないと思うよ。まず最初は、初めてやったアイドルは、アイドルじゃねえや。バイトは、なんだあれ、ホームスーパー。カインズホームってわかる?なんか業務用の DIY とかさ、そういう売ってるお店のレジやって、その後本屋さんでも働いて、で、東京出て、何したかな?なんか、ティッシュ配りもしたし、チラシ配りもしたし、小学校の夏休みのプールの監視もしたし、トレーニングジムの監視員もしたし、あとは工場で、何、出荷?なんか、流れ作業みたいなやつ。それもしたし、なんかね、割と腐ってたわ。ねえ、もうね、プーさんだった時もあるし、プーさんって使う?日本、最近の子って。何もしてない、ほら。ニート、プー太郎って言わない?割と腐ってたんだよ、ミヤちゃん。今、だからその分今一生懸命頑張ってます。そう、いろいろやってたんだよね。そう、で、最後に、
東京駅でディズニーのグッズ売ってたら、そこの会社に呼ばれて、デザインの会社入ったよね。いろいろ経験してきたよ。なんか、人生で聞きたいことあったら聞いて。大した人生じゃなかったけど、20代は。宮の世代でもプーとは言わないような。マジ？マジで？プーって言わない？うちの音、割とプー太郎とかそういう言わないか。言わないか、そっか。そっか。まあ、あんまりいい言葉じゃないから使っちゃダメだよ。지금얘기했던말했던건제알바뭐하냐고그런얘기였었는데일본에서는많이해봤어요미아짱많이해봤어이거하나하나씩하나씩말하면좀길으니까한국어잘하는일본그룹한테물어봐 물어봐요미아뭐라고했냐고 물어봐요 아, 근데 편의점은 안 했어. 편의점 알바는 안 했어. 뭔지 모르는데 편의점만 안 했어. 안 해봤어. 二度とやりたくないバイトは？一回ね。二度とやりたくないバイト？まあこれ言っちゃうとダメだから言わないけど、なんか初日に声出し、なんか事務所でね、表に出る前に声出しの練習させられて、30分ぐらいかな？ 15 分かな？どんくらいかわかんないけど、気持ち的には30分ぐらい？一人でずっと、いらっしゃいませーって、でけ声でさ、で、もっと声大きく、もっと、もっとみたいなさ、なんかね、30分間、いらっしゃいませーをやらされたバイト。全然関係ないのに。最悪って言っちゃダメだね。まあ当たり前なんだけど、いらっしゃいませとかさ、挨拶なんて基本じゃん。いや、運動部かよ、みたいな。ガソリンスタンドでもねえのに、なんでそんな大きい声で、いらっしゃいませだって言わなきゃいけねえんだよ。そこはもうちょっと嫌だな。まあ多分人だろうね。あ、わっしょ。でも、ダメだよ、みんな。そんな気持ちで仕事しちゃ。居酒屋じゃない。居酒屋じゃない。居酒屋とかほら、大きい声出さなきゃじゃん。ダメだよ。ちゃんとやるときはやらなきゃ。真似しちゃダメだよ。ちゃんとやるときはやる。ね。そういうときもあるよ。店の中、マジで。店の中でやらされた。ダメだよ、真似しちゃ。やれって言われたらやらなきゃダメだよ。あ、うっきょ。맞아. 한국에서는, 그냥 내 이미지인데, 약간, 일본이랑 좀 다르잖아요. 문화는지, 이거를 문화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편의점 가도, 뭐, 사람 오면, 아, 어서오세요. 이 정도잖아요. 근데 약간 일본은 너무 답답해요. 톡톡, 답답해요. 이라っしゃいませ。もう、큰소리로、いらっしゃいませ。약간、해야되는게、일단、뻗었는데、내가한번、アルバル、했던、존나래。사무실에서、가게안에있는사무실에서、もう、진짜、운동하는것처럼、큰소리로、いらっしゃいませ。계속하라고、30동안。너무하지않아요? 그런게있었어요。열심히했다미야 日本が勘違いされてしまう。ああ。え、日本タックル?아니에요。もう、모르겠지만。내가갔던데。내가해왔던데는그런데가있었다는말이에요。日本がだ그런거아니에요。もう、편한데는편하고。잘되는거잘하는데는잘하고。한국에도그렇잖아요。다뭐요새이거아니잖아요 좋아요한국도좋고일본도좋아요저는재밌어둘다재밌어한국재밌고한국재밌어요맨날재밌어모르는게많아서
자, さて、みやちゃんって本当は料理上手だよね。何を見て料理上手だよね。何？料理は、超うめえってわけじゃないけど、レシピがあれば、まあ、ある程度は作れるんじゃないかな。まあ、どこまでを料理というのかっていう感じかな。じゃあお母さんもおばあちゃんもさ、料理がうまいからさ、やっぱさ、そういうとこ引き継がなきゃ。ねえ、料理、頑張んなきゃ。料理ね、生きるための大事なあれだからね。ハンバーグのやつ。ああ、ハンバーグ。ハンバーグなんてあんな小学生の時に習うもんじゃん。習わない？家庭科で。ただそれをやっただけだよ。まあ、料理するの好きだからね。中3でカップラーメンしか作れない。カップラーメンは作るもんじゃないから。お湯注ぐだけの動作しかないじゃん。まったく。もう、作るならもう出汁から作りなさいよ。出汁と麺。粉から麺作って。出汁取って。ちょっとやってみ？ みやちゃんやらないけど。みやが제일자신있는요리。みやが제일자신있는요리？あ、모르겠다。자신있다없다라고하면、미아는다자신이없어요。네。먹을수있는지없는지라면먹을수있는거는뭐만들수있어요。자신이없지만 일본식카레를 잘 한다면 좀 유치하지 않아? 좀 멋있는 게 말고 싶은데? 내가 잘하는 요리. 하나 있는데, 일본, 한국어로 뭐 말해야지? 모르겠다. 약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잘하는 요리. 있지만, 무슨 요리인지 알려줄 수 없어요. 나중에 만들고 나서 보여줄게요. 해. 나중에, 언젠가. 고인 쇼저 멤버로 알아봤어. 動物の顔文字ってありますか？もういっちゃうな？あるはあるよ。とりあえず、ミアは猫でしょ？ミア、猫、ソーギョン、ハムスターか？ハムスター、ソーギョン、ソーリョン。ソーリョンは、動物？なんかちっこいの。ちっこいの。もういいじゃない？なんか妖精みたいな絵文字で。ソーリョン。次、誰だ？エンは、キツネかな？キツネ。次に、ミンジュ。ミンジュウサギ。そうそう。何があった？そうそう。生があんなんだ。そうそう。レーナ。ひよこ。そうそう、竜 なんか強そうなやつ。竜。わかんねえや。わ からん。トラ。トラがあったわ、トラ。そうだね、トラトラ。なんだよ、知ってんじゃん、みんな。なんで聞くの？ 知ってること聞かないでよ。怒ってないよ。怒ってないよ。みやちゃんの好きなミスドは？汁そば。汁そばに、オールドファッション食べながら汁そば飲む。最高。
한국어 있어? 왜 오늘 일본어 많지? 나 그렇게 일본어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죠? 듣고 있어요? 조혜원 저 맞아? 조혜원님 조혜 어이 미아 언니 요즘 코칭 좋아하는 음식 뭔가요? 아, 저는 음식 미아짱 요즘은 모르겠다. 저는 진짜 다 좋아하니까 이거가 다 좋아, 이거 하나 좋아 그런 게 없어요. 뭐 넓게 좋아, 많이 다 좋아, 다 좋아요, 다 좋아. 이거 저거, 여기 저거, 요거 저거, 요 이거 저거. 마냥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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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나서 피곤해 소리. 피곤해요? 피곤해서 있어요를 있어요로 하는 거예요? 다행히는 그냥 키만 내 목소리 듣고 들어줘요. 내 목소리 듣고 싶어요. 피링 피링. 우리 고문소녀는 여러분의 피링 주는 팀이어서 피리 네 미안해. 못 먹는 음식 있어요? 편식하는 고리든가 편식하는 고리 고라든가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거? 지금 생각났다. 고기. 한국에서 순대 시키면, 발음 돼? 강. 그 순대랑 같이 오는 그 부분. 있잖아요. 강? 고기 못 먹어요. 민트초코. 맞아. 민트초코도 안 먹어. 민트초코 안 먹어, 안 먹어. 민트초코, 어렸을 때는, 간. 민트초코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지금 먹으면 얌치랑 초코를 같이 먹는 느낌이어서 싫어. 입 안에서 민트랑 초코가 안 섞여요. 따로따로 있어. 그게 싫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싫어. 민트가 싫은 거 아니에요? 민트랑 초코가 만나는 게 싫어해. 왜그 둘이 만났을까? 민트랑 초코. 초코 혼자 있는 게 좋아해요. 거기서 만나도 되는 거는 달기 정도? 달기랑 초코는 잘 어울리죠. 퀄이랑 오렌지 초코도 싫어. 오렌지 초코. 노노노 오렌지 초코. 초코는 초코. 민트 초코? そうそう 민트 초코. 민트 초코네. 食べれないの. 토마토 食べれますか? 토마토 丸かじりはできないな. 토마토 料理, 토마토 パスタとか토마토 ケチャップとか토마토なんちゃらは大丈夫なんだけど、토마토ジュースもダメ。バイトのネタは韓国バラエティでも喋ってほしいね。ねえ。もうちょっとね、韓国語がスラスラ喋れるようになったらね、そういうね、番組に出てね、いろいろ喋りたいよね。頑張ります。ナスビ食べれますか?ね、ナスビってナスのこと?ナスビってナスのことだよね。ナス大好きだよ。ナス大好き。あら!벌써 27분이야. 27분 됐어. 아, 근데
時間だと27分だけど、ライブ始めてまだ1時間25分だから、5分残ってます。あと5分。これ5、オーブンだますよ、オーブン。オーブン、オーブン。オーブン。미안해。월요병있어요?월요병가뭐예요?월요병있어요.월요병가뭐예요?월요일에걸린병?맞아?월요일에걸린병?글씨만보면그쵸?아니면다른뜻이있어요? 자,最後に踊ってください。ちょっと、見えないじゃん。ここでドタバタする音だけ聞く? お、50만 하트? 어, 진짜? 알라. 몰랐네요.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월요일, 뭐야, 월요병은 월요일 싫어하는 병. 아, 월요일 싫다고? 좋은. 아니에요. 없어요. 뭔가 월요일 오면, 아, 또 일주, 어떤 일주 될까? 이번 주는 어떤 날 될까? 그렇게 생각나요. 싫지 않아요. 옛날에는 있었어. 아, 또 일주 시작했다. 아, 또 이번 주 시작했다. 아, 싫어.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번 주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치? 뭐,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자기가 뭔가 재미를 찾아야 되죠. 스폰지 밥 재질이네. 스폰지 밥 재질? 내가 스폰지 밥이라고? 뭐다 먹는다고? 스폰지처럼? 스폰지밥. 근데 스폰지도 물 많이 머금으면 안 되잖아. 나도 그래요. 스폰지밥. 스폰지밥. 애니메이션 본 적이 없어, 스폰지밥. 그, 잘 모르겠어. 캐릭터는 아는데. 그, 캐릭터 말하는 거죠? 노란색. 하이, 하이, 하이. 미아ちゃんのラジオ聞いてると笑顔になれる。本当?それはよかった。またやろうか?そう、前に次の V ライブはね、何々するとか言っといてね、ボイスラジオにしちゃったからね、ちょっとごめんねって感じだったんだけど、そんなに好きなら、次もラジオにしようかな。ねえ。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목소리만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저번에 라디오 아니야. 전에 브이라이브 때는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할게요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이스로 했으니까, 처음엔 좀 미안했지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으면 다음에도 그렇게 할까요? 목소리만 할까요? 다내 목소리가 좋다고 해줬으니까 이제 목소리만 나와야 됐지? 안 봐도 괜찮죠? 재밌었네요, 오늘. 1분 남았대요. 마무리야. 자, 여러분의 듣기 싫은 단어. 마무리. 아이, 민나가 聞きたくない。마무리って日本語でなんて言うんだ?締めをしてください。締めます。봐봐、두고봤다。끝날려고。お。자、1시간반됐습니다。여러분、지금시간은9시31분입니다。오늘 월요일이지만, 자, 이번 주도
파이팅하고다음에또만나요하이오늘마지막까지재밌었어요고마워요또만나요갑자기한국어못듣네 자미나상1時間半楽しかったですか最後まで聞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ねまたねまたやるのでぜひぜひ遊びに来てくださいそれでは良い1週間をおやすみなさいバイバイ여러분안녕또만나요이번주도파이팅미야가파이팅할게요여러분화이팅여기어디서아여기다자바이바이오야스미잘자굿나잇